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윤지호 센터장을 모십니다. 윤 센터장님 모시면은 삼계탕 생각이 나긴 나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 센터장님 저 사시는 동네에 유명한 삼계탕 집이 있잖아요. 아이고. 토 모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아, 또 제가 보면은 반가운 게 아니라 삼계탕이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아니 근데 네.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 직접 제가 우리 윤 센터장님을 섭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난주가 생신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예. 저희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가 생일. 7월 4일. 예, 예. 저는 며칠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생일 기념으로 대담 한번 하자고 꼬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거든요. 제가 조금 더 나이가 좀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 또 왜 그랬습니까? 자, 근데 그 사실 제가 농담 삼아서 윤지호 센터장님 그렇게 모셨다 그랬는데 그 어제 그제 이 EBS 투자증권 그 윤지호 센터장님이 이제 리드하신 리서치 센터에 뭐 이 전략에 큰 변화가 있으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큰 변화는 아니고요. 예. 뭐 잘한 게 아니라 예. 저희가 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사과나무 시리즈라고 3월 달엔 잘 바닥은 봤는데 예. 한 2000 넘어가니까 좀 약간 신중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했었죠. 예. 네. 그랬는데 이제 한 2200 왔다가 저희는 예. 내심은 한 1900 가주면 사라고 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네. 뭐 지난 한 달간이 어떻게 본다면 그런 좀 조심스러운 분들 그렇죠. 다들 기우제 지내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 빠져라 빠져라 네. 그래서 네. 고민하다가 저번 주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저희 클라이언트와 미팅도 하고 네. 뭐 이제 고민하다가 일단 월요일 날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동료들이 자료 내고 네. 바이콜을 하자 해서 네. 했는데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근데 저는 이준호 기자님이랑 이제 제가 한 두 번 왔었어요. 예. 그때마다 제가 이제 좀 굉장히 강력하게 말했던 게 예.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쉽게 말해서 뉴 이코노미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가져가야지 올드 이코노미는 다 버려라 뭐 이런 예. 식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아마도 올 여름은 예.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뜨거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월요일날 콜의 내용이었고요. 뭐 심플하게 뭐 여러 가지 오늘 굉장히 소장님 피곤하실 것 같은데 일정 많으신 걸로 아는데 너무 그냥 긴장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뭐 이런 것들 그 콜을 언제 월요일날 하셨죠. 네. 삼성전자 현대차 간다. 네. 그 좀 올라버리고 있죠. 아 그거는 근데 재수가 좋은 거고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더라니까. 거죠. 그래서 내가 야 이베스트에서 대형주 이거 보시면은 위가 열렸다 수출주의 아니, 반격. 이런 리포트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업로드하신 아니 제 PT 자료 일부인데 네. 오늘 딱 세 가지 오늘 짧게 할 거라고 한 세 가지 주제만 갖고서 왜 네. 저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자 얘기를 드리냐면 예. 일단 가을은 별 자신이 없는데 예. 올 여름에 7, 8월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그 예. 근거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예. 뭐 저희가 뭐 이런 저희들 생각이 뭐 부합될지 알지 모르지만은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직하게 계속 말했던 게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길 바랬는데 예. 오히려 이번 주 하여튼 월요일서부터는 사자로 좀 바꿔놨으니까 그 얘기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2217포인트가 지난 6월 8일인가 고점이었거든요. 그걸 넘어설 것이다 일단. 어디까지 예. 가느냐는 다음 문제고 예. 넘어선다. 넘어서는데 뭐로 넘어서냐. 쉽게 말해서 지금 내수주 위주였고 네. 대형주들은 힘을 못 받았죠. 예. 어쩌면 대형주 시총 상 10개 종목 보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 수출주는 딱 삼성전자 뭐 이런 하이닉스 뭐 이 정도 있었고. 그 밖에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다음에 삼바 뭐 셀트 이런 것들이 있고 LG와 삼성 SDI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우선주가 하나 있었던 바람에 열 종목이지. 예. 근데 저는 그거로만 올라온 거 나머지들은 거의 계속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한 달 예. 동안에. 그래서 그 종목들 봐야 된다는 거. 그 종목들이 수출주가 끌고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이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그런데 그러면서 제일 궁금한 게 이럴 거예요. 그럼 미래의 어떤 이베스트가 계속 강조했던 소위 무형제 경제 그리고 어떤 네이버 카카오 이런 류의 종목들이 끝난 거냐 이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카카오가 한 6개월 사이에 더블 났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올라가겠지만 더블 나려면 몇 년 걸린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예를 지금부터 더블은 그렇죠.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벨이라고 해서 별거 아닌데 바벨이면 양쪽에 극단을 들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장주 극단과 어쨌든 완전 소외된 거 극단을 같이 한번 배팅하는 타임이 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가치주 제가 정말 몇 년째 말하지 않고 있던 항상 예. 여기 오면은 성장 중 하는 사람만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려왔는데 예. 아마 가치주 스타일도 한번 볼 때가 왔다. 올 여름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들이 관심 종목 이렇게 예. 그 샀든 안 샀든 간에 화면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제가 정확하게 반은 네. 정말 거래 안 되고 막 현금은 3천억 있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 막 그런 거 이렇게 맨 위에다서 한 10 종목 놔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즘에 따뜻한 종목들 있잖아요. 카카오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아래쪽에 좀 많이 있는데 네. 아 언제까지 요거 사야지 다 그러고 있거든요. 뭐 그게 대표적인 것들이 바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예. 그림을 하나당 한 세 개씩 가져왔어요. 저 이준석 기자님 할 때 예. 하도 질문을 그냥 계속 하셔가지고 아예 예. 제가 프린팅을 가져와서 했었는데 그림 잘. 내가 그 방송 보면서 예. 참 나라면 저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했는데. 근데 아 좋았어요. 그래서 예, 오늘도 그 스타일이 차이. 예. 그래서 오늘도 예. 주제 하나당 제 PPT에서 한 세 개 정도씩 가져왔는데 첫 번째 예. 주제가 뭐냐면. 위가 열린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예. 아주 극명하게 보입니다. 위의 예. 선이 뭐냐면 소매 판매예요. 소매 판매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나름. 그래서 특히 이번에 재난지원금 나오니까 대내 수요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좋대요. 그래서 5월에 거의 예. 40조 나왔으니까 정책 써서 소비 회복된 거죠. 예. 당연히 관련된 음식료도 그렇고 또 국내 플랫폼 기업도 그렇고 다 좋은 게 당연했죠. 예. 반면에 아래에 있는 선은 뭐냐면 수출액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 3개월 그 평균으로 저는 보통 보는데 예. 재밌는 그림이 하나 나오죠. 중간에 한번 푹 파였던 구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렇게 됐으니까 이제 수출이 다시 늘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선형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예. 과거에도 이 정도 3개월 수출 금액으로 급격히 내려와 있으면 예. 보통 모멘텀 회복하는 방향성에 대한 베팅은 좀 예. 생기거든요. 예.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저 돌아왔을 때가 언제였는지 좀 시기가 참 독특한데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와는 다릅니다. 근데 모멘텀의 힘은 비슷할 수 있어요. 16년이었어요. 2016년에. 그때 네. 이거는 좀 다른 경우지만 예. 뭐 예를 들어서 조선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렇죠. 화학주도 그때 로켓 같은 게 거의 뭐 상당히 뭐 답을 날 때예요. 예. 그 사실 대용주가. 그 뒤에 다시 다 급락했죠. 예. 흔히 말하는 소위 그런 소위 소외주들이 한번 아웃퍼폼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네. 가끔씩 그러면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한 거예요. 근데 뭐 그 정도 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올 7, 8월에 그런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네. 다음 그림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가져왔어요. 왜냐면 보죠. 그 직관적으로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보는 것보다 다음 그림 많이 보시는 걸 거예요. 애플에 보면 네. 맵이라고 해서 목적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애플 가면 그럼 왼편의 위에를 보시면 애플 맵을 보면 네.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활동하고 있죠. 움직인다는 거죠, 저게. 그렇죠. 이제 뭐 감염이 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네. 못 참는 거죠, 이제. 예. 그리고 봉쇄를 완벽히 하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예. 오른편은 구글 모빌리티예요. 파크 같은 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예. 뭐 이게 잘 줄지는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저도 코로나 때문에 더 조심하고 요즘 그러고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3월과 같은 경제 봉쇄는 안 온다는 거죠. 약속을 하고 있죠. 저녁 그쵸. 약속도 하고 점심 약속도. 그쵸. 다른 약간 시장에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자면 예. 보통 시장이라는 거는 상승이냐 하락이냐 추세라는 게 있고요. 예.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3월 같은 장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예. 3월은 하락 추세와 변동성이 같이 일어났던 구간이었어요. 예. 왜냐면 변동성이 그냥 너무나 불확실하니까 그냥 폭발적으로 하락을 했던 거죠. 우리가 대처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시장에서 그런 한번 나오기를 기대하는 게 거의 한 두 달 정도 기다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폭발적으로 한번 빠져줘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 왼편의 아래를 보시면 그게 영어로 적혀 있지만 제가 그렇게 쓴 게 독립 리서치 회사 자료를 썼기 때문에 예. 인용을 이렇게 한 겁니다. 예. 다른 말은 일반 상품의 주간 판매인데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일반 상품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엄청나게 많죠. 다양한 상품들. 예. 그래서 뭐 이 회사의 그 MPD라고 해서 거기서 집계를 하는데 나름 예. 공신력이 있는 거 유료니까. 예. 그다음에 오른편의 아래를 보시면 예. 희미해서 좀 그러시겠지만 네. 위에는 온라인이고 온라인보다 더 중요한 아래 오프라인이에요.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지 않고. 저 밑에 있는 선이 오프라인이죠. 그렇죠. 가운데가 둘을 합친 거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분명히 국내 소비는 정책으로서 잘 나왔는데 예. 수출을 하면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뭔가 이렇게 활동이 생겼냐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는 다시 코로나가 통제가 안 돼가지고 활동을 안 할 거라는 게 두려운 건데 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증이 뭐 중국의 6월 수준이 당연하죠. 예, 네, 안 줄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10월 저 10일간에 7월 10일까지 수출도 안 줄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부터 이미 그러한 여러 가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이번 주 목요일 날 중국의 GDP가 나올 텐데 예. 시장의 기대보다 잘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월요일 날 콜을 했던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이유는 아하. 목요일 날에 나오니까. 근데 예. 여하튼 맵으로 보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기대감이 생기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름. 네. 세 번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 숫자로는 잘 반영이 안 되고 있기 상황이에요. 보시면, 업종별 EPS 추정치인데, 우리가 지난 한 두 달간 잘 생각해 보시면, 네. 그냥 어떻게 보면, CJ 제일장도 많이 올라가고, 음식료 업종 좋았고, 네이버 카카오는 정말 끝없이 올라가고, 예. 심지어 온갖 내수주들, 뭐 이런 것들은 좋았는데, 그리고 또 바이오가 매우 좋았죠. 그렇죠. 근데 공통도 근데 이게 커뮤니케이션 섹터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좋아질 것들, 저희 굿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들은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보면은 위가 열기가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아, 시장이 다 온 거 아니냐. 왜 근데 이쪽? 저쪽에 그늘진 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그늘진 데가 올라오면서 지수가 위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게 빠진다도 아닌 건 모르겠고. 네. 시장에서 이건 다 버려. 저 자신도 어디, 저번 이준호 기자님이랑 친구와 함께 나와서도, 아, 배드 인더스트리는 보시면 안 됩니다. 막, 화학 같은 거 왜 보십니까? 막 조선. 화학, 철강, 조선. 제가 이제 한 2년간 외치던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한번 트레이딩 바이라도 가능한 구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럼 그 이유 중에 뭘 보시는 거냐면, 왼편에 아래를 보시면, 네. 내수주와 수출주를 나름대로 나눠서, 소위 이익 추정치의 변화율을 봤더니, 네. 딱 어떠느냐. 내수주는 이익 추정치 변화가 굉장히 좀 적고, 수출주는 많이 반영이 됐죠. 정확히 두 배씩이네요, 거의. 그렇죠. 안 좋은 게. 제가 말씀드리면, 2분기에 아무도 수출주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참 우리 주식시장이 변덕스러운 게 뭐냐면, 네. 기대가 높을 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보면, 뭐냐 소장님도 오래 되었으니까 우리가 카카오도 저희가 저희 성 팀장이 상당히 강하게 콜을 해왔던 회사인데 그렇죠. 요즘 와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그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는지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이제. 예. 설명이 잘 안 될 때가 편해요 수채. 그럼 우리가 이유를 잘 모르는 거니까 주가가 더 가는데 예.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왜 이렇게 정 아, 그렇죠.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슐러라는 사람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책에서 전염자와 예. 소위 감염자를 갖고서 감염자와 어떤 그런 그 치료제 그 예. 나은 사람 비율을 갖고 많이 감염이 되면 어떤 뉴스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비슷한 경우인데 예. 이쪽은 많이들 인식을 했어요 이제. 예. 근데 이 나머지 배드 인더스트리 쪽에 있는 것들은 뭐 이제는 아 그건 절대 안 볼 거야 이런 분위기가 예. 와 있고 예. 예. 그 결과가 에너지 추정들이 막 잘 홀드들 잘 안 쓰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홀드 그렇죠. 많이 씁니다, 요즘. 예. 그러면 실제 한번 깠을 때 어떻게 나올까? 한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친환경 뭐 온갖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러면 막상 우리가 이제 유가가 많이 빠졌을 때 원재료 가격이 들어오는 게 2분기잖아요. 그렇죠. 의외로 납사 가격이 낮아서 예. 몇몇 케미칼 업체는 숫자가 잘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2분기에. 3분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로 3개월 정도 레깅 하니까. 당연하죠. 예. 지금은 싼 게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가가 아니라. 예. 그럼 숫자를 막상 까면 괜찮을 수도 있죠.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뭐 조선도 그럴 거고.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자동차였어, 사실은. 오늘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자동차는 가동이 중단돼 있고, 미국의 활동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아마도, 마나임 인덱스라고 중고차 지수가 있는데, 사실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아마 신과 함께 저번에 왔을 때 그걸 보여드렸는데, 예.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적응을 한 거죠. 온라인으로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중고차를. 예. 이게 사셨잖아요. 차, 이게 웃긴 얘기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거죠. 예. 거기다가 다른 나라에서는 차량 생산을 잘 못하니까, 좀 더, 그러니까 차를, 아까 모빌리티 제가 자세히 안 보여드렸는데, 차를 더 활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하고, 고급차가 잘 팔려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
자동차 공장이 미국 현대차가 돌아가고 소위 좀 비싼 차들이 8월에 좀 팔리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거를 염두에 둔 거죠. 제가 어떻게 뭐 이게 수소차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거는 과연 여름에 숫자가 어떨까였거든요. 예. 가장 좋은 건 자동차예요. 그다 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어제 오늘 이제 좀 흥분을 했죠. 아 이거라도 사야겠다. 그 거기다가 약간 뭐 수소니 뭐 전기니 당연하죠. 뭐 이런 게 재료로서 또 얹어지니까 부가되는 거죠. 예. 하지만 그런 거 외에도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오히려 2분기 실적 시즌은 좀 기대가 낮은 것들을 갖고서 접근을 하셔야 좀 나을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것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 제가 이제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밸류에이션으로 정의 실현하지 마라 이런 농담들 좀 많이 해요. 하도 장이 이제 밸류에이션 비싸다 애널리스트 와서 그러니까 제가 예. 이제 동료들한테 너희들이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거냐 밸류에이션만 얘기하지 마라 저는 예. 내부적으로 그 얘기는 하지만 예. 사실 그만큼 벅차고 예. 좀 목에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 PER이 몇 배인데 예.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다가 예. 지금은 그래 그런 얘기도 네. 이해가 된다. 뭐 이전 그렇죠. 정도라 이거죠. 저도 이제 워낙 그걸 좋아하니까 너희들 네. 뭐에 자꾸 맨날 무슨 뭐 내일이 정의롭게 사냐 뭐 내가 이 말을 했지만 이번 주부터 바뀌었다는 가장 큰 게 그거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부담스럽다서는 네. 그렇다면 그 외의 것들이 뭐가 있을까. 뭐 그래서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아 위가 열리는데 수출 주면서 가치 주면서 대형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생겼다. 네. 그렇다면 지수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지난 한 두 달 동안 오르는 건 네. 엄청 올랐어요. 왜 지수가 여기에 있는 거냐면 안 좋아지는 게 있었던 거죠. 굉장히 계속 그렇죠. 제자리였다면 예. 저는 한 3월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상승폭 다 반납하고 다시 제자리 가 있는 것들. 예. 근데 여기서도 최소한 뭐 여행주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이 되고 있고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혹시 중국이 좀 움직이면 뭐 최근에 또 어떤 이슈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국의 어떤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 봤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중국 그 엔터 기업도 얼마 전에 우리 무슨 방송 했는데 네. 그걸 대표적인 컨택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콘서트도 다 지금 그렇죠. 중을 비롯한 언택으로 해버리는데 그게 또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콜을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네. 뭐 JIP나 YG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잖아요. 저희 그러니까요. 우리 콜했던 종목들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숫자를 막상 까면 아직은 좀 기대가 앞서 가겠죠. 예. 좋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좋지만 동시에 이런 소외된 것들의 반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그런데 왜 그럼 지금이냐는 거죠. 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예. 굳이 뭐 2주 전도 가능하고 3주 전도 가능한데 왜 지금이냐? 왜?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보통 일정을 한번 봅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저번 주에 저희가 한 목요일쯤에 모여서 저희 전략팀과 또 모여서 저희 동료들과 언제쯤에 이걸 우리가 한번 의견을 좀 한번 바이콜을 해볼까. 일정을 이제 듣다 보니 이번 주 목요일 날 중국의 GDP 성장률이 나오거든요. 그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예. 두 가지인데 공교롭게 두 개가 겹쳐요. 예. 첫째는 중국의 GDP가 있고 또 하나 그날 우리 금통위가 열립니다. 네. 근데 중국의 GDP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블룸버그 컨선이 2.35고요. 중국 내부에서는 한 2.5, 3.5 돼 있는데 네. 일부지만 아주 일부에서는 거의 4에 육박하는 거 아니냐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로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된다가 아니라 다시 예. 말씀드리지만 뭐 컨선이 2.35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혹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커창 지수라고 그래서 이걸 뭐 좀 뭐 대출자 여러 가지 해봐도 네. 뭐 2.8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게 가중평가 세 네. 가지 해보면 네. 야 우리 3자 보는 거 아니야? 우리 3자 후반? 뭐 이래 줬을 때 예. 사람들은 중국하고 뭐 수출 반도체도 당연히 중국 수출 많이 하지만 예. 그 여러 가지가 연동될 수가 있는 거다 그렇죠. 말이에요. 그게 있는 데다가 예. 또 하나는 목요일 날 뭐가 있냐면. 뭐 누가 뭐래도 저번 주에 송남기 부총리께서 금리 관련 발언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부동산이 절박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는 부동산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래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제가 최근에 보면 채권 전문가시면 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박수는 박수지만 예. 들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금리가 움직인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이 올라가면 문제겠지만 올라가기에는 경기가 약하고 어쨌든 내려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네. 약간 금리가 내려갈 때는 보통 이러한 소위 가치주 개념들이 완전히 죽을 쓰거든요. 예. 보통 그 금리가 그렇죠. 올라 네. 아니 이거는 뭐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죠. 네. 그러니까 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실 금리가 거예요. 금리가 낮게 네. 낮게 유지가 되면 성장주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금리가 조금이라도 좀 돌았으면 그런데 네. 그냥 우리는 현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예. 심지어 너희를 정말 이러면 나 금리 건들 수도 있어 말을 해버렸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미국 정도는 아니겠죠. 연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공 좀 사주지 않을까. 좀 계속 우리도 국채 발행해야 되니까 금리를 네. 낮게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국채를 사줄 줄 알았는데 좀 이것도 코멘트가 좀 약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것도 목요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시장이 더 금리도 안 내려가는 거고 좀 그러면 은행주 같은 것도 약간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금리가 예대 맞은 측면에서 예. 물론 충당금 문제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본다면 목요일 날 중국의 GDP와 우리의 저희 중앙의 통화 정책이 겹쳐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금리는 동결하는데 코멘트가 오히려 금리 밑으로 내리는 그런 코멘트가 아니라 그냥 유지 혹은 오히려 조금 열어놓는 그런 코멘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예. 정말 부동산 쪽에 돈 들어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구나. 부동산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든지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주식시장으로 오면 간단한데. 근데 이제 뭐 떠나서 최소한 부동산 잘 안 됐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하나는 그 금리가 좀 여기서 더 내려가진 않겠구나. 네. 이 정도만 시장에 신호를 주고 중국 GDP까지 나온다면 오늘 제가 생각했던 지금은 현대차와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위주로 보고 있겠지만 네. 심지어 더 소외되어 있던 시크리컬 소위 뭐 소재라던가 네. 뭐 이런 것들까지도 뭐 조선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지금 소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화학 철강 얘기하는 거죠? 사실 철강은 저희는 아무 생각도 아니에요. 도저히 그것까지는 아니다. 제가 사실 한 2년 동안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하니까 저도 지금 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쓰는 게 확 써버리지. 그 정도 아니에요. 제가 스타일이 그쪽을 안 좋아해서. 근데 이제 케미칼은 그래도 예. 최근에 이제 LG화학을 시적을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예. ABS 같은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소비에 관련된 화학도 괜찮았고 네. 뭔가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 스프레드 쪽에서 그리고 최일 아까 중요한 게 2분기 실적 자체는 네. 낮은 납사가 들어온 타이밍이니까 예.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벤트가 있고 네. 또 하나 이게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했어요. 두 번째 그림이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애널리스트가 참 욕도 많이 먹는 게 왜 네. 이렇게 밸류에이션 이익을 얘기하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철학은 예. 주가는 결국 이익의 함수지 나머지 함수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게 뭐 애널리스트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익의 함수를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놓은 게 코스피 200으로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 예. 이미 작년도 영업이익 추정치 아래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작년보다 이익이 계속 줄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예. 일단 3, 4분기도 더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예. 근데 문제는 왼편에 아래를 보시면 예. 2분기는 한 25조니까 그런 대로 예. 반영을 했어요. 많이 낮아져 있단 말이에요. 올해 낮아져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볼 만해요. 여름에는. 예. 근데 아시다시피 3분기는 37.9조고요. 4분기는 34.4조예요. 여기 코스피 200의 분기 그렇죠. 영업 이익입니다. 어차피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34.4조 같은 거. 예. 근데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2분기는 마이를 고치고 있어요. 저 프리뷰 쓰면서. 예. 언제 3분기와 4분기를 고칠까가 중요하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내년도 시장이 중요하지만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주가가 안 빠진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주가가 이게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 올라 있으면 예. EPS를 내리는 순간 우리가 갑자기 홀드로 다 바뀌고 막 그렇죠. 여러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괴리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 이번에는 최대한 그 하반기 수정하는 거를 2분기 때 잘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혼자 생각이에요. 이거는 저 많은 예. 애널리스트 분들이 제가 이 말한 거에 대해서 저 센터장 이렇게 마바라 같은 얘기하냐 저 공격할 수도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자꾸 주저하게 좀 더 확인해 보고 싶겠죠. 그러기에는 주가가 예. 주가가 너무 좋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3분기 앞둔 9월 이럴 때 많이들 고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때가 불안해요. 지금 뭐 좋다가 아니라 예. 90월이 좀 그 구간이 겹치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한 거죠. 3분기 실적 나올 때는 조심해야겠다. 네. 그렇다면 지금 여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준비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실적은 하나 먼저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좀 낮아져 있던 건들이 생각보다 잘 나올 확률이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좋아지고 안 좋아지냐 여부를 좀 애널리스트들이 자유 전망을 고치는 거가 당장 2분기 때 급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뭐 완벽하게 무슨 어느 시점에 사고 어느 시점에 팔고 이건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근데 언제 내가 한번 뭐 제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 지금 언제 한번 배팅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승부를 본다면 뭐 이게 확률 게임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아래로 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뭐 아래로 한번 무너질 거다. 뭐 제가 그럼 틀리면 할 말 없고. 근데 저는 위를 한번 보려고 저번 주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다면 가을은 아닌 거라는 결론을 내린 거야. 근데 그 마지막에 제 생각인데 예. 아마 이거는 소장님도 상당히 전문가시니까 예. 미국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멀리. 11월 3일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예. 11월 3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 예정인데 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어너멀이라는 게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죠. 캐런다로. 근데 예. 이상하게 하여튼 7월이 좀 약간 7월 8월이 낮았었고요. 예. 10월이 90월이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주가가. 예. 2016년도에 그랬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 통계적 모든 통계적으로 다. 그러니까 매 4년마다 이렇게 그쵸. 보니까. 아닌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던 데가 있지만요. 예를 예. 들어서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재선에 실패했던 때가 클린턴이 됐을 때예요, 부시가. 예, 그렇죠. 내가 여름에 이제 그 당시도 LA 폭동이 있었고, 다음에 그 클린턴이 그때 문제는 경제의 바보야 그런 슬로건을 여름에 엄청 밀어붙였거든요. 예. 그때도 여름에 사실 8월에 상당히 좋았었고요. 예. 가을엔 힘들었어요. 예. 근데 그 뒤에는 뭐 다음 문제고 다음에 얘기할 건데 또 거기다가 누가 뭐래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바이든이 됐을 때 시나리오를 시장 미리 반영해 가요. 예. 대표적인 게 법인세가 35였다가 35%였다가 20% 왔었잖아요. 예. 대략 얘기한 28% 정도 얘기를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금융시장 규제도 얘기 나오고 자본소득세율 인상도 나오니까 일부 외국 IB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좀 반영해 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이든의 정책 방향 어느 섹터가 좋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법인세는 올라가고 관세는 내려가고. 그럼 수출이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비개입주의고 무역 등을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앞서서 반영되는 구간이 좀 7, 8월 확률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바로 안 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법인세는 오히려 올리고 예. 관세는 내리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선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법인세를 내린 건 돈 많이 버는 기업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거고 관세를 낮추는 거는 미국의 일반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굉장히 강력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 별 반응 안 해요. 반응 안 하죠. 예. 모든 그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사실 저거 두 달치다, 세 달짜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시장도 안 좋게 보시려는 분들은 이제 뭐 이게 문제다지만 시장에 관심은 사실 거의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바이든이 된다고 했을 때 뭐 그래서 어느 섹터가 되냐는 다음에 논의할 부분이고요. 네. 가장 큰 골격으로 정책적의 핵심은 결국 세금 관련 정책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것도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주제와 연동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본다면 그 이후에 준비를 중국도 할 확률이 높고 네. 중국도 세게 나가겠죠. 네. 세게 나간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간을 많이 지났으니까 아니요. 그래서 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네. 지난 우리 4월 이후의 그림을 한번 딱 느끼실 거예요. 이게 예. 뭐냐면 차트를 보여주세요. 예. 시가총액 10개 종목의 주가예요. 이제 제가 4개로 분류해 놨어요. 네. 플랫폼,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예요. 예. 원래 10개가 아니라 9종목이에요. 근데 예. 아쉽게도. 왜냐면 예.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기 때문인 예. 거고요. 딱 들으면 반도체 하나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시총 10위 그렇죠. 안에 드는 것 중에. 그렇죠. 이게 45% 이상 설명하니까 시장이. 예.
시장이 거의 45% 이상이네. 예. 10 종목이 지금 예. 현재. 그러면 여기서 계속 제가 이제 뭐 방송 올 때마다 항상 드린 말씀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소장님과 같이 공조했던 코로나 정제에서 제가 무용제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만 해야 된다. 미래는 그거다 예. 해놓고 저 인간 여기에서 뭔 얘기 하는 것일 텐데 여름을 놓고 보신다면 예. 어쩌면 잠시 시장은 균형을 좀 맞춰가려는 시도가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고요. 예. 이 그림을 좀 다음 그림을 보면 분명하게 예. 나오는데 예. 저는 주가보다 항상 제가 많이 보는 데이터가 시가총액 데이터예요. 예. 그림도 자주 보여드린 건데 예. IT는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 IT는 상당히 올라왔어요. 사실 IT는 시장에 우리나라 주축이 된 거는 예. 금융위기 이전에는 예.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생산하는 소위 예. 글로벌 임밸런스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가 높았죠 상당히. 우리나라에 보면 시크릿과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그렇죠. 높았죠. 그런데 네. 금융위기 이후에는 뭔가 그 G2의 불균형이 깨지고 예. 균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다 균형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도 생산하고 소비하고 미국도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런 구도에서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서 더 강렬하게 나왔던 뿐인데 예.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가끔씩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2000년대 전반의 주도주였던 시크릿카는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요. 예. 10.2%예요. 시가총액 비중. 예. 그러니까 해봤자 조동화유, 철강 다 합쳐서 그러니까 전체 시장 시가총액 중에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23% 24%였거든요. 예. 근데 말했지 엄청 줄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가 올라 아래 보시면 예. 2000년도에는 거의 어쩌면 개별 종목 테마주 예. 같았던 바이오와 뭐 아까 엔터도 말했잖아요. 미비어 예. 뭐 이런 것들이 예. 10.1% 9.7% 거의 비슷해졌죠. IT도 맨 아래 보시면 IT의 삼성전자 이런 건 가만히 있었지만 IT 중소형주는 꽤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가끔씩 이것들이 트레이딩 바이로 반등이 나와서 시장을 이길 때가 있는데 예.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나무 위주의 주식 투자라는 거는 자꾸 어쩌면 거대 담론보다는 중심에 나무에 집중하자가 제 기본적인 저희들 하우스 철학인데 예. 가끔씩 이제 숲에 바람을 볼 때가 필요하거든요. 바람을. 근데 지금이 여름이 좀 그런 시기라는 거죠. 한두 달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15, 16, 요때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잘 지져보시면 예. 그때 한번 똑같진 않겠지만 어떤 힘, 방향의 힘, 모멘텀은 좀 동일한 시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이 마지막 예. 그림입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PT로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와요, 사실은.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부담스러운 거는 예. 결국 요번에 성장주가 비싸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더 갈 거로 봅니다. 길게 보면. 왜 그렇게 보냐면 여기 보시면은 성장주와 가치주의 상대지수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PER 프리미어로 사료를 비교해보면 예. IT 버블과 비교가 안 되게 낮아요. 그러네. 제 말은 뭐냐면 예. MSCI 디벨롭에서 성장 가치주의 대비 프리미어를 보면 94.7% 정도까지밖에 안 왔어요. 옛날에 IT 버블 때는 170%가 넘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꽤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난 IT 버블을 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 EPS 성장이 받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페이스북이다 무슨 구글이다 이런 거 다 돈 벌고 있는 데니까. 결국은 이쪽이 더 갈 거로 봅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예. 막 좀 그런 기관 투자가나 좀 그런 자금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을 놓을 순 없어요. 예. 가져가고 반대편에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완전히 버려 놨던 것들. 예.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동차, 은행, 화학, 조선 얘기예요. 이것들은 오른편에 아래를 보시면은 예. 방향성을 보고 산단 말이에요. 이익이 돌아서는 그런 레벨보다는 방향이 나올 때 한 번씩 움직임이 있는데 예. 가장 강력했던 게 싸면서 여름에 가장 강력한 건 자동차고 지금 예. 뭐 순서로 보면 그다음에 은행, 화학, 조선 정도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왜 처음 질문을 넘어가서 예. 2200을 넘어가냐. 원래 좋았던 것들은 버티고 있는데 예. 이게 돌아왔으면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그 높이가 올 여름에 좀 장마도 끝나고 나면 어쩌면 이제 비에 대한 어떤 걱정보다는 결국은 한번 위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시작이 레벨업 되는 국면이
7, 8월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결론이고요. 물론 이건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 어, 더 복잡하게 데이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만약 주식 비중이 낮다면 올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현금을 갖고 있었던 주식을 더 늘리고 주식을 살 때 기존에 갖고 그러니까 뭐 언택주 팔아가지고 언택주 팔아가지고 컨택주 사라 이런 개념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바벨로 난 그 땅을 가져가는데 뭐 그건 기관 투자가 얘기고 돈이 그렇게 네. 많지 않다면 이번 기간에는 뭐 이거를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이런 뭐 이 아까 말했던 소위 가치주 스타일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던 제가 가끔 오면은 뭐 가치주는 안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봄에 그런 얘기 엄청 했잖아요 철강주 네. 이거 보지도 말라고 은행주 보지도 말라고 나름은 되게 쑥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근데 아니 근데 이게 뭐 주도 예 아니 제가 우리 동갑이라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요 그 제 주변에 애널리스트도 많고 펀드 매니저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또래 되면 사실 리서치 센터장은 기본이고 네. 리서치 센터장 중에도 고참이시란 말이에요. 그건 기본이고 펀드 매니저 기준으로도 CIO보다 훨씬 높은 위치가 있는데 안 바꿔요. 네. 진짜 안 바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베스트 리서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저도 잘 안 바꾸는 편이에요. 아니, 이 정도면 바꾸는 거지. 근데 여름에는 이쪽을 봐야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네.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 하우스에는 경론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네.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저희가 무슨 뭐 저도 뭐 녹음하고 그런 게 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반론도 있고 그랬지만 네. 네.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뭐 김동원 선생님 계시지만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저희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장이 한번 저 같은 사람까지 이런 말하는 거 보니까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한번 여기서 자신의 네.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하실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나을 것 같고요. 예. 성장주 일변도보다는 가치주를 섞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심지어 예. 좀 상당히 부진했던 예. 어쩌면 그런 섹터들 예. 마저도 그런 것들은 사놓고서 한두 달 좀 계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여름이 뜨겁게 좀 굉장히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뭐 서머 랠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 우리 지난 3, 4, 5월 달 제 생각에는 5, 6월 달에 개인 투자가 좀 헤매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예. 그 수익을 복귀할 수 있는 좋은 예. 기회가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적어도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 분이 시장 참여를 하려면 다시 지금 많이 올랐던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2차 전지 IT 하드웨어 쪽에 담그지 마시고 IT 하드웨어에서 대형주는 삼성전자에 해당되죠. 아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성장주 쪽에 담그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현금을 헐어서 주식을 더 비중을 늘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자동차, 은행, 화학, 조선유에 PER이라든지 PBR이 훨씬 여유 있는 쪽에 담궈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적어도 그렇죠. 두 달은. 뭐 누가 애널리스트가 와가지고 몇 달 말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그러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실질적인 얘기라니까요. 지금은 가끔씩 제가 이걸 트레이딩 바이로 한번 해볼 만한 시기가 있는데 저도 저번 주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거 이렇게 고민을 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아까 처두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한 1900 오면은 카카오가 예. 좀 빠져 있을 거고 예. 카카오 사라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원래 계획을. 조정 받으면 네 예. 예. 그거는 거기서 더 올라가 버렸고 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아쉬운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것도 언젠간 빠지겠지만 그거 기다리고 있느니 그건 좀 네. 옆으로 가든지 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네. 이미 슈팅 한번 한 겁니다. 슈팅을 한번 났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쉬었다 갈 수 있고 근데 기회는 또 다른 그거가 너무 쏠리다 보니 나머지 그 정도까지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 주식들이 너무 무너졌던 거죠. 오늘에서야 뭐 자동차 얘기하지 저희가 월요일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제가 월요일 날 자동차를 뭐 페이스북에서 여러 군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무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하루 반나절 정도는 레깅하는데. 예, 왜 그러냐면 위안은 뭐 실적도 안 좋을 거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 실적이 좋진 않아요. 네. 지금 건 오히려. 예.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건 8월 이후에 미국 쪽을 그걸 볼 수 있는 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하루 지나고 나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나왔던 데다가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왔듯이 예. 아마도 부진 섹터, 배드 인더스트리에서 예. 그런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나 실적상의 어떤 기대 이상의 얘기가 한번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여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주식을 좀 해볼 만한 시기가 또 왔다.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윤지호 센터장님하고 뭐
그 합을 맞춘 건 아니고요. 제가 월요일 날 그런 월요일인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냥 무슨 계획을 해서 드린 게 아니라 야,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조금 낮아지네. 네. 그런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머징 마켓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강화된다는 뜻이고. 네. 그러면 이머징 마켓에서 살 종목은 뭐 삼성전자류 아니겠나? 그런 얘기를 그냥 흘려가면서 했거든요. 원래는 제가 어제 원래 올까 했었던 날이었잖아요. 예. 원래 말하고 싶었던 게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그래서 PT자를 만들고 다니면서 이제 어제 그거였어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앉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예. 과거에도 이런 소위 수출주들의 반등이 나온 시기의 특징은 뭐냐면 예. 결국 뭐 원화가 좀 강해진 시기. 그렇죠. 이연화도 강해지고. 예. 근데 그게 이제 환율이 결정 그림자라 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많이 몰려있던 느낌은 받으시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금리 쪽도 그렇고. 예. 최근에 이런 게 있죠. 저도 이제 회사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하니까. 예. 아니, 뭐 증권사들이 막 떠안았던 여러 채권들도 요즘 보면 다 이제 소화가 돼요. 그렇죠. 예. 예. 이거는 뭐냐면 큰 고비 넘겼다는 생각은 점점 더 와닿는 거, 제 주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예. 그러면 근데 문제는 주시장만 놓고 본다면 놀라울 정도로 비관농이 득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냥, 제일 쉬운 말이 이거거든요. 그냥, 분명히 실체가 확인될 것이다. 그럼 저도 이제, 아까 제가 그래서, 저희 요즘 유행했던, 한 달간 제일 유행했던 말이, 저희 하우스에서 막 농담처럼 제가 회의 때 말을 하는 바람에 애들이 막 웃었었는데, 예. 너가 밸류에이션 정의의 사도냐.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막 저한테 그랬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현금 비중이 의외로 높을 확률이 높다. 맞습니다. 네. 더 아시겠지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상당히 네. 많은 분들이 뭐 많죠. 많다면 저도 이제 비밀 여러 가지 그때 말씀 못 드리지만 네. 반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네. 올해가 다 지나가요 지금. 네. 어떡할 겁니까 지금. 네. 다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네. 저는 그냥 월요일 날 그래서 삽시다 한 거예요. 네. 그냥. 근데 그걸 호응을 얼마나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위가 열렸다. 수출 가로치고 가치 가로닫고 주의 반격이 시작됐다. 적어도 이 여름 동안에는 이쪽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 마이너 할 수도 있는데 사실 9월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꺼림직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공매도 금지를 그쵸. 9월에 다시 열잖아요. 예. 지금 상태에서 뭐 정부에서 야 그거 계속 공매도 금지 상태로 할 거야. 이럴 확률보다는 원상복귀하거나 뭐 어떤 조치를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주가가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그랬을 때도 역시 많이 오른 종목 그리고 개별 종목에 공매도에 타켓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뭐 그것도 감안해서 9월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겹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제일 쉽게 하는 말은 어쩌면 저도 여러 그 당연히 고려했겠죠. 그런데 예. 이제 공매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 보고 있고 예. 이게 뭐 대형주에 국한할지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도 그때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이 그만큼 회복돼 있냐가 중요할 거예요. 이익이나 이런 게. 네. 그게 약하다면 공매도가 끝났을 때 영향을 받을 거고요. 예. 그 체력이 체력이 강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 체력이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게 풀리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윤세타님의 전화 뭐 한 20여 년 이상 주식을 하고 본 저의 경험은 어떤 안 좋은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을 때 그 미리부터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이런 용어가 맞나 소발을 내더라. 맞습니다. 먹고 나서 그 경험을 하게 되더라. 그런 표현까지 쓰니까 참 미묘한데. 우리끼리 뭐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네. 아 이건 뭐 더도 이제 더 솔직히 말해야 되니까 하자면. 네. 제가 이제 외사들 자료도 당연히 보겠죠. 예.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콜을 했고 그런 얘기 듣는데 저번 주에 이제 제가 그래도 잘 본다고 생각했던 어떤 스타일을 하는 어떤 외사의 어떤 사람이 단기적으로는 시장 잠깐 이긴다. 예. 뭐 여러 가지 그 친구 부분은 약간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는데 예. 여러 가지인데 그랬을 때 상당히 그게 이제 임팩트 있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료를 계속 뒤져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봤던 거는 왜 그런 의견들이 적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태핑을 하는 거죠. 예. 분들한테 내 생각에는 이런 거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왜 이렇게 서둘렀냐 이번 주에 10명 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10명에서 8명 정도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예. 심지어 우리 하우스 내에서도 이제 저랑 동의하는 친구가 있고 섹터 담당자한테도 이제 말을 했더니 회사님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습니다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다
뭐 제가 틀릴 확률도 있지만 네. 과연 지금 주식이 올랐을 때 좋아할 사람이 많을까? 주식이 빠지는 걸 기다려요. 오늘 여기 신과 함께 들으시는 많은 시청자들도 네. 오르는 걸 좋아할까 빠지는 걸 좋아할까 헷갈릴 때도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여전히 고퍼스 투자자도 많은 상황이고 네. 근데 제가 만약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생각보다 네. 두 달간이 한 달간이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시도를 한 거죠. 아래로 시도라고 아래로 시도를 계속 했는데 안 내려갔다면 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그 생각에서 아주 단순한 생각이 출발했고 네.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내수가 아닌 수출 쪽의 어떤 내수출 비율도 보시면 재밌어요. 그림과 빼먹은 거 많은데 네. 그리고 데이터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시기가 왔다. 이런 식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하우스 뷰를 이렇게 뭐 반기, 온기, 연간이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는 걸 제외하고 기간 중에 뭔가 전략을 바꾸고 그거를 방송이나 언론에 낸다는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를 거는 겁니다. 만약에 2, 3월 이제 앞으로 한두 달 동안 다시 네이버 카카오 계속 오르고 지금 얘기한 수출 가치주 계속 안 좋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맞든 틀리든 뭔가 시황관이 바뀌었으면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 그건 개별 펀드 애널리스트 단이 아니라 하우스가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거다. 그리고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거죠. 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굉장히 정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영향력이 있는 애널리스트나 하우스에서 기관들과 이런 이게 여러분들하고 거의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들이 많으면 시장은 또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도 경험상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지호 센터장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뭔가 훨씬 더 마켓에 내가 깊이 인발브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깊이는요. 얼마나 헤매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정말 가끔 이 조울증 환자 같은 마켓이 네. 애널리스트도 굉장히 힘들어들 하더군요. 자기가 그렇죠. 바이콜 했던 종목은 잘 안 돼. 그러면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네. 야 이거는 조증 환자들이니까 맞출 수 없으니 네. 데이터를 찾아봐 하지만 뭐 이럴 때는 뭐 김 소장님도 네. 자신의 경험으로서 어쩌면 우리 동료들한테 뭐 리스크를 지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리스크를 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항상 민망스러운 거는 그 전까지는 막 제가 이제 막 또 열변을 토하면서 뭐 그런 가치주 쳐다도 보지 마시고 이래놓고서 저 사람 나와서 딴소리 한다 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지 사실 친한 분들한테는 아주 심하게 얘기하죠. 네. 제가 심하게까지 얘기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름이 뜨겁기를 네. 한번 기다려봅니다. 자, 기온만큼 뜨거운 활황장세 그 축에 소외되었던 대형주, 수출주, 가치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지호 센터장님을 위해서 또 시장을 위해서 투자자를 위해서 저희는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우리 둘이 생일 파티 한번 해요. 네, 그렇죠. 네. 뭐 또 바 하나 알아봤는데. 네. 자,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했고요. 잠깐 광고 들으시고 예고했듯이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과 여러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